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고인 특집 영상을 찍을 때 기파랑 정도 때였나? 광역 캐릭터를 모아서 쫄짝 왕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캐릭들이 일단 40에서 46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세나 도감에 존재하는 광역 캐릭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일단 쫄짝 컵이라는 새로운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도감에 나와있는 육성 캐릭터 중에 쫄짝이 가능한 광역 캐릭터를 좀 모아보니까 총 20개로 캐릭이 압축이 돼서 일단 20강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세나컵에 맞춰서 좀 만들어봤는데 에이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스드 대륙의 쫄작 대표로 해서 클레오랑 녹스로 준비를 했고요. 원래 각성 전 녹스는 광역기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각성이 돼서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지 모르는 도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예전에 녹스를 감안을 해서 일단 아스드 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룰이랑 니아 같은 경우는 성십자단의 또 쫄작 대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셜이죠. 상당히 세 보이는 녀석들인데 린이랑 여포는 신사황 쫄작 대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밍밍이랑 세다에서 일반이랑 그림자단인데 조만한 귀요미 캐릭터니까 귀요미 대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주로 가보면은 또 기파랑이랑 비담은 일단 천자의 땅 동쪽 시병지 캐릭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벨리카랑 아리엘은 모험가랑 원정대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아무래도 비슷한 캐릭이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일단 일반 모험가 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브랑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세나랑 활용지 캐릭인데 예전에 레이가 보급형 제이브라고 불렸던 걸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제이브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테오랑 카르마는 구사황 대표로 해서 지금 카일을 뺐는데 카일은 시조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테오랑 카르마로 해서 일단 구사황 대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조를 또 보게 되면은 혁명단 대표로 해서 미녀 두 명이죠. 엘리랑 키리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대진표에는 카일이랑 발리죠. 발리랑 카일은 일단 패시브로 추뎀이랑 고뎀이 각각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형지 그림자단 대표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2강도 아니고 16강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20강이죠. 하지만 기리팁에서만 볼 수 있는 쫄작컵 에이조부터 출발. 20강은 우선 국민 쫄작 지역 7-9로 해서 3쫄작으로 에이스를 사용한 다음에 2라운드에서 에이스 스킬 한번 쓰고 1-3라운드에서 출전 캐릭터들로 스킬을 써보면서 누가 더 빨리 도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스드 대륙 대표 클레오랑 녹스로 준비를 했고요. 1라운드는 일단 클레오가 좀 더 빠른 가운데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캐릭터들은 전부 다 40을 찍고 타라를 전부 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공격력으로 세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는 에이스로 잡아준 다음에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클레오가 조금 더 빠르죠. 평타랑 요런 약간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클레오가 은근히 이게 또 시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아스드 대륙 쫄작 최강자는 바로 우리 뱀누님 되겠습니다. 뱀누님 10강 진출. 에이조 두 번째 경기는 성십자단의 쫄작 대표 루리랑 니아가 출전을 했습니다. 니아는 최근에 결장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루리를 사용을 해서 요렇게 지금 에이스가 선타를 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변수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현재 룰 같은 경우는 세나컵을 그대로 따라해서 단 한 판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주는 캐릭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니아가 조금 더 빠른 가운데 1도 처럼 좀 느리죠. 아, 요런 식으로 룰이가 지금 니아한테도 밀리게 되면은 결정에서 다 쓰이지 않고 완전히 버려지는 캐릭터가 될 것인지 3라운드도 지금 좀 더 빠른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니아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패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칼을 엄청나게 빨리 잘라버리면서 아, 간발의 차이로 고철이 승리를 했습니다. 니아 10강 진출. 에이조 세 번째 경기는 스페셜 영웅 신사왕 대표 린이랑 여포입니다. 지금 린은 모험 지역에서 거의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쫄작 지역으로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고, 여포 같은 경우는 현재 심탑이랑 지옥에서 거의 필수 캐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내리 꼽으면서 약간 더 빠른 상태로 일단 2라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쫄작까지 여포가 이기게 되면은 현재 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여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될 텐데 과연 린이 신사왕 쫄작 대표가 될 수 있을지. 거의 비슷한 상태로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스킬 한 번으로 결정이 날 텐데 용린성어 은근히 쿨이 빠르죠. 바로 사라한테 진호를 뱉으면서 과연 간발의 차이로 여포가 이게 4인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린이 10강에 진출했습니다. 에이조 마지막 경기는 세나 귀요미 대표 세나랑 밍밍입니다. 둘 다 잘 쓰이지 않는 캐릭이고 광역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요미로 분류를 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먼저 벌이랑 망령의 대결인데 비슷하죠? 오, 시전이 밍밍이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세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일단 에이스로 쓰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누가 더 빠를지.
간발의 차이로 세라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한 방으로 결정이 날 텐데 밍밍은 4인기죠. 평타를 한 번 더 쳐야 되는 가운데 망령의 그림자 스킬로 아쉽게도 A조 마지막 10강 진출은 밍밍입니다. B조 첫 경기는 아이사 대륙 사황영지의 대표 기파랑이랑 비담입니다. 8형지랑 9형지에도 지금 캐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쫄작이 되는 광역 캐릭이 없기 때문에 11형지 기파랑부터 쫄을 잡는데 태풍까지 쓸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지만 우리 멋쟁이 기파랑이다 보니까 2라운드도 일단 속도는 좀 느렸죠. 이게 워낙 멋을 부리다 보니까 속도는 약간 느렸던 것 같은데 한 1초 정도의 차이로 비담이 앞서는 상태. 비담은 3인 스킬이랑 4인 스킬이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태전포어가 4인이기 때문에 멸마총파는 한번 나가면 끝이고 비담은 속공은 터져야죠. 속공 방금 터지고 역전을 하면서 기파랑이 10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나 초창기 때부터 세나 마법 캐릭터의 대표 아리엘이랑 벨리카입니다. 얘네들은 각성 전부터도 쿨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일단 별빛의 힘과 어둠의 화염의 대결, 어둠과 빛의 대결, 일단 1라운드는 아리엘이 약간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7-9 쫄장만 보게 되면은 거의 아리엘이 우승 후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가운데 벨리카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이게 아리엘이 워낙 넘사벽으로 빠르다 보니까 거의 1초 정도의 차이로 마지막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통으로 한 방에 잡을 텐데 약간 빠른 상태로 눈부신 빛까지 메테오가 약간 느렸죠. 거의 한 2-3초 차이 벌어지면서 아리엘이 10강에 진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나에서 유일하게 쫄작이 가능한 캐릭터 제이브랑 한때 제이브 짝퉁이라고 불렸던 레이의 대결입니다. 일단 평타는 동일하게 들어갔고 용군이랑 단독 포구의 대결 뭐 시전 시간부터 차이가 엄청나죠. 제이브는 뭐 면역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뭐 10강, 5강 들어가면은 훨씬 앞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승 후보인데 반해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은신만 있을 뿐이지 스킬이 조금 화려한 것도 있지만 뭐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미 많이 뒤처진 상태로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이브는 마지막 군격을 내리 꼽아버리면서 벌써 끝이 났고 쾌속살법 써봤자 멋지기만 하면 뭐하냐 보인인데 제이브가 사뿐하게 10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B조 마지막 경기는 스페셜 구사왕 테오랑 카르마입니다. 카일은 일단 뒤로 빼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만 일단 대결을 해볼텐데 현재 쫄작이랑 결장은 완전히 그냥 메타가 다르기 때문에 시전 시간이 빠른 게 짱이죠. 폭풍이랑 까마귀의 대결 일단 1라운드는 카르마 약간 빠른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3라운드에서는 이제 흑풍참이랑 화옥의 대결인데 흑풍참이 아무래도 쿨타임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카르마가 좀 더 앞서가야지 약간 비등비등하게 결정이 나겠죠. 과연 구사왕 대표로 나온 이 둘의 대결은 누가 이길 것인가. 빠르게 들어온 상태로 일단 화옥이 시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감을 붙고 쓰고 바로 바람의 검으로 때려 박았는데 아 간발의 차이로 카르마가 10강에 진출했습니다. 시조 첫 번째 대결은 스페셜 혁명단 엘리시아랑 키리엘의 대결입니다. 마법 평타랑 화살의 대결인데 평타가 지금 한 번만 나가서 그런가? 지금 별빛 낙하가 훨씬 빠르게 작동이 됐죠.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쫄작컵이기 때문에 세나컵처럼 한 번에 운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엘리시아가 빠른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시전 시간은 좀 비슷비슷한 편인데 지금 평타의 운으로 인해서 영이 훨씬 앞서는 가운데 역시나 사용 빈도만 보더라도 여왕의 압승이죠. 키리엘은 각성유리가 나와야지 이제 떠오를 것 같아서 많이 뒤처진 상태로 여왕이 앞서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제 마지막 천공의 빛으로 사라를 모두 빛속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유성우모 나중에 떨어져봤자 이미 10강 진출은 여왕. 대망의 마지막 경기는 그림자단의 발리스타랑 카일입니다. 이 둘은 패시브에 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캐릭터들이랑 스킬을 똑같이 쓰면은 요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1라운드에서 이렇게 에이스 스킬을 활용을 해주고 지금 고뎀이랑 추뎀이 각각 두 번 누적된 상태로 3라운드에서 평타 바로 치면은 이제 또 추뎀이 나가죠. 속도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카일이 훨씬 빠른 상태로 3라운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평타 속도가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역시나 요즘 많이 쓰이는 4쫄작 대세 카일이겠죠. 월등하게 앞서버리면서 10강 진출. 10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곳만 돌아보기보다는 많이 이용되는 8-1도 돌아보는 게 좋겠죠. 먼저 클레오랑 니아의 대결인데
평타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일단 맹독이 먼저 나갔고 지금 니아 같은 경우는 평타가 또 치명이 터져버려서 상당히 느리게 지금 뒤처지고 있죠. 2라운드로 일단 바로 들어왔습니다. 인법 이게 지금 관통이 필요한데 일단 시선을 때려봐서 4병 잡고 그렇지 지팡이 평타로 26초 만에 드디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린이랑 밍밍입니다. 지금 밍밍은 두 개 다 4인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에서 또 평타가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린이 좀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용민성아랑 지금 벌의 대결은 밍밍이 조금 앞섰죠. 조금 빠른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생 데미지 스킬이 이렇게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린의 진호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나가 남게 돼서 일단 린이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기파랑이랑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강력한 우승 후보일 정도로 스킬 시전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파랑이 좀 불리할 텐데 태풍이 돌아가는 시간에 아리엘은 벌써 클리어를 하고 레벨업 한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아리엘은 남은 스킬이 관통이죠. 거기다가 이게 또 시전 시간이 똑같이 빠르기 때문에 스킬은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듯 했으나 마지막 한 방이 더 나가버려서 아리엘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 제이브랑 카르마입니다. 세나랑 구사왕의 대결인데 지금 제이브도 스킬 시전 시간이 꽤나 빠르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서 카르마 같은 경우 많이 힘들겠죠. 자, 역시나 분격이 훨씬 먼저 들어와서 빠르게 일단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카르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출할지도 몰랐는데 이게 태오랑 붙다 보니까 운이 좀 좋아서 됐었죠. 순식간에 22초 만에 굉장히 빠르게 일단 클리어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카일이랑 엘리시아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C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올라왔죠. 생각보다 이게 스킬 시전 시간이 긴 녀석들인데 운으로 일단 10강까지 올라온 상태로 역시나 스킬 시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엘리시아가 약간 더 빠른 상태로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공의 빛 쓰면은 엘리시아가 일단 먼저 끝날 것 같고 카일 같은 경우는 또 4인 스킬이라서 밍밍처럼 지금 간발의 차이로 하나가 남았죠. 엘리시아 결승 진출. 대망의 결승으로 들어왔습니다. 5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쫄작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5개 캐릭터로 각각 7-10을 돌아서 가장 빠르게 클리어를 한 캐릭터를 일단 우승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는 클레오랑 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클레오가 이게 또 은근히 숨겨진 복병이었죠. 이게 또 시전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린보다는 훨씬 빠르게 일단 2라운드에서 1도 초나엽까지 녹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바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3라운드에서 이게 또 녹스의 면역을 조심해야 돼서 오 다행히도 일단 망치 찍기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바로 시선으로 아 여기서 딜이 약간 부족해서 아무래도 스탯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일단 41초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들어왔습니다. 결승전이긴 한데 이게 애초에 20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짝수가 안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번째 결승전인데 지금 엘리시아가 원래 C조였는데 얘가 스킬 시전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리엘이랑 사용을 해서 일단 우승 후보를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라운드로 상당히 빠르게 들어와서 바로 1도 천하협으로 속도가 좀 비슷해진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비슷해졌죠? 어떻게 된 거지? 일단 거의 비슷한 상태로 들어와서 한 1초 정도의 차이로 와 이거 설마 이걸? 자 근데 바로 잡아버렸죠? 41초에 클레오랑 동일하게 일단 클리어를 했습니다. 짝수가 안 맞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는 제이브 단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8-1 지역에서 제이브가 지금 혼자서 22초 정도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우승 후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클레오랑 아리엘이 41초씩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단축이 시켜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또 재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단 한 판으로 승부하는 결승전 단 몇 초가 나올 것인지 31초에 일단 보스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스킬은 지옥의 방패가 들어왔고 용분이 쿨이 빠르죠. 용분 뱉어버리면서 최종 시간은 40초에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리엘을 1초 차이로 이기면서 기리TV 쫄자컵 우승자는 바로 제이브입니다.
자, 요렇게 약간 어이없는 컨텐츠로 쫄자컵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해봤는데, 지금 제이브랑 아리엘이 우승 후보였다는 거는 대략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클레우가 갑자기 복병으로 튀어나와서 얘가 만약에 46렙이었다면은 아까 석화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바로 잡아버려서 잘하면은 39초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은근히 클레우도 일단 괜찮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